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방송 활동하고 있는 타일러입니다.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깡총 같은 데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갑자기 방송인이 됐느냐?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 같은 사람이 또 없나요? 해외에서 타국살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사연이 있는 한국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돌아다니면서 늘 검색을 했어요. 뭐 카페에서도, 뭐 지하철 탈 때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 SNS로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. 시애틀이든 뉴욕이든 상관없이 제가 거기까지 찾아봐서 그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시동을 어떻게 걸어요? 운전할 줄 몰라요.